시사평론가 장혜찬입니다. 오늘의 팩트. 유시민이 기소되면 엄청난 사실이 드러난다. 여러분, 대검에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기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바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입니다. 한동훈 검사장이 5억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과 별개로 형사적으로도 이 사건 엄정한 판단을 내려서 처벌해달라 사건을 검토한 결과 충분히 기소할 만한 사안이라고 검찰에서 결론을 내린 것이죠. 하지만 이 같은 기소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강성파, 강경파들이 나서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참 반가운 얼굴이죠. 이분이 등장할 때마다 민주당의 지지율은 떨어지고 국민의힘 지지율과 윤석열 총장 지지율은 올라갑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나섰습니다. 본인의 페이스북에 구구절절 글을 올리면서 유시민 이사장이 사과하지 않았느냐, 사과했는데 기소까지 하는 건 검찰권 남용이라는 주장을 합니다. 이 주장대로라면 우리나라에 기소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본인의 범죄 혐의가 드러나면 잘못했습니다, 반성문 한 장 쓰면 사과했으니까 기소 안 해도 된다는 주장을 판사 출신의 전직 법무부 장관이 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를 더 열심히 해야 된다, 더 강화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미 한동훈 검사장 수사는 수사심의위원회에서도 전원 기소와 수사 자체를 그만둬야 된다는 판결을 내렸고요. 중앙지검의 현직 수사팀들도 수많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무혐의가 맞다면서 무혐의 처분을 요청하고 있지만 이성윤 지검장이 후배들을 만나주지도 않고 도망다니면서 무혐의 결재를 뒤로 미루고 있는 사안입니다. 추미애 전 장관만 나섰을까요?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친문들의 지지를 등에 업고 최고위원 중에 1등이죠. 수석 최고위원이 된 김용민 의원도 나섰습니다. 김용민 의원은 이게 한동훈 검사장이 아니라 검찰이라는 공공기관에 대한 것이었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유시민 이사장은 한동훈이라는 이름 석자를 분명히 명시했었죠. 그것도 한 차례가 아니라 매우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그리고 유시민 이사장이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이 시점에 검찰이 기소를 결정한 것에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다는 비판을 합니다. 그럼 이제 검찰은, 검사들은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다는 걸 좀 피하기 위해서라면 대선 후보는 무슨 잘못을 해도 수사하고 기소하면 안 된다는 뜻이 되는 걸까요? 대선 후보군의 이름을 올리기만 하면 그가 무슨 잘못을 했건 말건 기소하면 안 된다는 걸까요? 참 앞뒤가 안 맞는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김용민 의원, 이래서 검찰개혁이 더 필요하다면서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검찰개혁 특위 재가동을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당 내에서는 이제 민심의 분위기를 읽었는지 이런 김용민 의원을 슬슬 멀리하고 있습니다. 송영길 대표나 백혜련 최고위원 등이 검수완박이나 중수청 설치 논의, 검찰개혁특위 재가동 등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죠. 오직 세상을 모르는, 민심을 모르는 강성 친문들, 아주 극렬한 문파들만 김용민에게 박수를 치면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는 줄 모르고 자기들끼리 그들만의 리그에서 축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유시민 이사장의 기소에 대해서 추미애와 김용민이 같이 나서서 엄호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여당의, 그것도 친문 세력의 잠재적 대선 후보이기 때문일까요? 저는 조금 더 다른 이유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은 혐의가 인정되면 받게 되는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보통은 벌금형으로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있지만 그렇게 유죄 판결을 받는 것 자체가 유시민이라는 이름에 먹칠을 하게 되는 셈인 것이죠. 만에 하나 징역형이 나오면 법정 구속이 될 가능성은 다소 낮지만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나오게 되면 치명타라고 할 수 있죠. 유시민 이사장뿐만이 아니라 그가 알릴레오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어용 방송이라고 하죠. 무조건 문재인 정부 편을 들어주고 야당을 비판하기 바꾼 그 알릴레오 방송의 신뢰도 또한 금이 가게 되고요. 친노, 친문의 정치적 자산 하나가 완전히 몰락하게 되는 셈입니다. 하지만 보다 현실적인 이유가 있는데
유시민 이사장도 재판에서 본인이 무죄를 받기 위해서 또는 가장 낮은 수준의 처벌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가만히 앉아서 법원의 판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그대로 다 떠안으려 하진 않겠죠. 그 과정에서 죄가 없음을 주장하려면 한 가지 증거를 내세워야 합니다. 그 증거가 무엇일까? 법조인들에게 물어보니 한동훈 검사장이 그리고 대검이 자신과 노무현 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게 유시민 이사장의 허위 사실 주장이었는데 이걸 진실로 믿을 만한 이게 허위인 줄 몰랐고 정말 진짜인 줄 알았다는 그러한 사실을 증거로 제출해내면 무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본인은 정말 진짜인 줄 알고 말했기 때문에 허위 사실에 의한 고의가 없었다. 이런 판결을 법원이 내릴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러기 위해서 유시민 이사장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법무부와 검찰 내부에서 이 소식을 전해준 조력자입니다. 스파이, 간첩 이렇게 불러도 되겠죠. 유시민 이사장이 지난해 연말 계속해서 한동훈이 내 계좌를 봤다. 한동훈과 대검이 노무현 재단을 사찰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나름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 홍익표 의원도 국회에서 자신이 유시민 이사장과 통화해봤는데 분명한 근거가 있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 근거가 무엇이었을까요? 어찌되었건 유시민은 이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재판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서 그 근거가 무엇이었는지 밝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검찰 내부의 수사 동향이나 계좌 추적 같은 정보를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은 법무부의 고위직이거나 아주 높은 지위를 가진 검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여러 후보가 떠오르는데요. 첫 번째로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추미애 전 장관도 용의선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만약 추미애 전 장관이 유시민 이사장에게 내가 알아봤는데 한동훈이 당신 계좌 추적하고 있다더라 이 말을 해줬다면 유시민 이사장 입장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말해준 거니까 이게 진실인 줄 알았다 이런 주장을 재판부에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유시민 이사장은 무죄를 받겠지만 추미애 전 장관은 또 법적인 책임, 정치적인 책임을 피할 수 없어집니다. 추미애 장관뿐이 아니라 그 당시 차관이었던 이번에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된 김오수 총장 후보자도 용의선상에 오를 수 있고요. 신성식 반부패 부장이 있습니다. 이 신성식 부장은 어떤 인물이냐? 추미애 사단으로 윤석열 전 총장 징계에 가담했던 추사단인데 한동훈 검사장 여러 가지 채널A와 관련된 수사 녹취록과 관련해서 녹취록에 있지도 않은 내용을 KBS 기자에게 전해줬다는 그 핵심 의혹의 당사자입니다. 그로 인해서 KBS가 한동훈 검사장이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단독 보도를 했고요. 결과적으로는 KBS 사장도 사과를 해야 했고 KBS에서 허위 보도에 의한 정정 보도를 할 수밖에 없었죠. 바로 가짜 정보를 KBS에 전해준 그 사람이 신성식 반부패 부장이다라고 지금 공공연한 비밀처럼 여의도에서 서초동에서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미 전례가 있는 사람이니 신성식 반부패 부장이 유시민 이사장에게 약삭빠르게 전화를 걸어서 유 이사장님 제가 알아보니까 한동훈 검사장이 계좌 추적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해줬을 수도 있죠. 또 다른 사람도 용의선상에 몇 명이 더 오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친문 추미애 사단 한동수 감찰부장이나 임은정 대검 연구관이나 또는 신재철 남부지검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등 굵직굵직한 법무부와 검찰의 고위직이 유시민 이사장에게 가짜 정보, 가짜 뉴스를 전해줬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 정도 근거는 있으니 유시민 이사장이 확신에 차서 나는 배팅을 한 거겠죠. 검찰과 한동훈이 내 계좌와 노무현 재단 계좌를 봤다고. 이 기소가 그래서 아주 중요한 정치적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과연 우리가 아는 그 유시민이 이 모든 사안을 다 덮어버리고 누가 자신에게 가짜 뉴스를 전해줬는지 재판 과정에서 밝히지 않고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의 책임을 혼자서 다 지려 할까요? 제가 아는 유시민, 여러분이 아는 유시민은 결코 그럴 위인이 못 됩니다. 이 재판 과정에서 법무부나 검찰에 누가 이 허위 조작 정보를 줬는지 드러나게 된다면 유시민은 빠져나가도 더 큰 대어가 낚일 수 있는 것이고요. 결과적으로 민주당에서 지금 검언 유착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과 언론 사이의 유착 관계가 너무 심하다는 건데 오히려 권언 유착,
권력과 언론 사이의 유착관계가 매우 심하다는 또 한 가지의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또 권문 유착이겠죠. 권력과 친문의 유착이 심하다. 유시민 이사장 누가 뭐래도 친문 진영에서 가장 대우를 받는 잠재적 대선주자니까요. 흥미진진하게 이 재판을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재판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추미애 전 장관이나 김용민 의원뿐만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전체에서 전방위적으로 나서서 이 재판 자체를 좀 물타기시키고 흐려버리려는, 그래서 유시민 이사장이 검찰과 법무부 내부의 조력자, 스파이를 불지 않고도 무죄를 받게 하려는 움직임이 강해질 겁니다. 아직 이 정도 사안을 파악하지 못한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는 유시민 이사장에 대해서 유 이사장을 공격하는 게 정권에 대한 공격이라고 보지 않는다, 참 눈치 없는 말을 내뱉었지만 곧 이 재판의 의미, 이 기소의 의미가 유시민 한 사람 잡는 것이 아니라 법무부와 검찰 내부에서 가짜 정보를 퍼나르면서 쥐새끼처럼 간첩 스파이 노릇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는 게 드러날 수 있는 재판이라는 게 알려지게 되면 민주당과 친문들이 총출동해서 화력을 쏟아부을 겁니다. 당 차원에서 이 재판을 무죄로 만들기 위해서 유시민의 입을 막고 그 간첩 스파이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고 이 기소권을 묻어버리기 위해서 총력을 다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아유 꽃이다, 꼴 좋다, 유시민 재판 받는구나, 민사 5억 소송 어떻게 되나 보자, 이렇게 두고 보고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최근에 유시민 이사장이 김어준의 유튜브에 출연해서 정치활동 재개를 한 것도 이와 맥락이 닿아 있습니다. 본인이 지금 궁지에 몰려있다. 그러니까 궁지에 몰릴수록 정치적 존재감을 더 발산하고 키울 수밖에 없어요. 대선 주자가 되고 중요한 인물이 되면 될수록 언론의 관심이 집중될수록 검찰도 법원도 눈치를 어느 정도는 볼 수밖에 없고 민주당에서도 이런 유시민의 입에서 검찰 내부의 조력자가 나오지 않도록 그를 더 신경 써서 케어하고 지켜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유시민이 김어준 방송에 나와서 정치활동 재개를 한 것은 사실상 민주당 정치인들에게, 청와대에게 이 재판에서 나를 지켜달라는 SOS 신호를 보낸 것과 다름없다고 보여집니다. 오늘의 팩트, 유시민의 기소, 그로 인해서 밝혀질 엄청난 것들, 과연 대체 누가, 법무부의 장관 또는 차관이, 아니면 고위검사 누가 됐건 간에 한동훈이 계좌 추적을 했다는 가짜뉴스를 유시민에게 전달해준 사람의 그 실체가 이 기소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게 된다면 법무부와 검찰 내부에서 바깥으로 정보를 퍼나르면서 권력과 유착하는 건 바로 친문 진영과 추미애 사단 그들이었다는 게 만천하에 공개되게 됩니다. 만약 그 대상이, 그 스파이가 당시 김오수 차관이었다면 검찰총장 지명에도 엄청난 악영향을 끼치게 되겠죠. 설령 검찰총장으로 임명이 되었다 해도 그 다음에 바로 이 사건의 후폭풍으로 옷을 벗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누가 과연 유시민에게 그런 가짜뉴스를 전달했는지 아직은 미지수입니다만 대략의 후보군, 용의자군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미애 사단 누가, 친문 사단 누가 그 사람일지 함께 지켜보시면서 이 기소 이후에 더불어민주당의 재판 물타기,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과연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는지 끝까지 추적해 보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시간 또 다른 팩트로 돌아와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